이번에는 미증시에서 있었던 종목별 메가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메가3 시간입니다. 먼저 핀비즘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로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또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나타내며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에너지 섹터와 소재 섹터, 커뮤니케이션 섹터 등이 오르고 기술과 부동산, 유틸리티 섹터 등이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미국의 저사양 반도체에 대한 대중 수출 규제 강화 소식에 엔비디아가 4.7% 하락했고 AMD와 인텔 등 반도체 기업들도 덩달아 하락했습니다. 또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다만 주가는 골드만삭스가 1.6% 하락,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3% 상승으로 엇갈렸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에도 0.9% 하락했고요. 록히드마틴도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후 변동성을 보이다가 0.16% 소폭 올랐습니다. 그럼 오늘의 메가3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로 골머리 앓고 있는 엔비디아 이야기로 시작해서요. 실적 발표한 금융과 헬스케어 관련주들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주들 소식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간밤 4.7% 급락했습니다. 장중에는 7% 넘게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대한 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미 상무부는 이전에 발표했던 중국의 수출 통제 규칙보다 사양이 낮은 인공지능 칩에 대해서도 수출을 추가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중국의 제재 우회를 막기 위해서 마카오에 본사가 있거나 또 미국의 무기 금수 조치 대상인 회사로 반도체 장비 등을 수출하는 것도 통제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반도체 중국 수출 금지 규정을 우회할 수 있는 제품으로 H800 또 A800 등 저사양 제품을 내놨었는데요. 이 때문에 바이두와 알리바바 등 중국 기술 기업들은 최근까지도 엔비디아의 H800과 A800 확보전에 나섰죠. 중국에서의 수요가 컸기 때문에 해당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엔비디아의 실적 호전에도 한몫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들마저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급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반도체주들도 덩달아 하락했는데요. AMD, 인텔 등도 1%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실적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는 금융 섹터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JP모건을 시작으로 은행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간밤에도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다만 주가는 실적 호조에도 엇갈렸는데요. 골드만삭스가 1.6% 하락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3% 상승 마감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트레이딩 수익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33%나 급감했지만 매출의 경우 118억 2천만 달러로 예상치였던 매출 111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대형 은행들 가운데 투자 은행과 기업 거래 매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골드만삭스는 3분기에 일부 IPO가 살아나고 또 대규모 기업 M&A가 진행이 되면서 매출이 회복이 됐고요. 또 금리 상품과 모기지의 강세로 매출과 이익 하락이 상세가 됐다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자 소득 개선에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과 영업수익을 내놨습니다.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78억 달러, 주당으로는 90센트로 집계가 됐는데요. 예상치인 주당 82센트를 웃도는 수준이죠. 분기 영업수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2.9% 증가해 역시나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대출이 증가하면서 이자 소득이 증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에는 헬스케어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존슨앤드존슨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월가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과 이익을 보고했고요.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주가는 0.9% 하락 마감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6.8% 증가한 213억 5천만 달러로 예상치였던 210억 4천만 달러를 상회했고요. 주당 조정 순익도 2.66달러로 예상치 2.52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제약과 의료기기 사업 매출 급증으로 올해 매출과 순익 전망치를 올려잡기도 했는데요. 다발 골수종 치료제, 전립선 암 치료제 등 의약품 매출이 5%가량 증가하면서 매출 성장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 주가는 올해 거의 11% 하락해서 시장 가치가 약 3,790억 달러로 내려앉았는데요. 과연 남은 기간 동안 이 주가가 바닥을 짚고 올라설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반면 화이자는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하면서 월가에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목표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을 하고 있고 이에 주가는 1.6%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스리였습니다.